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단 말이에요.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런칭해서 12명을 놓고 가르쳤는데 당시에 년들이 버릇이 개없어가지고 막 지랄한 적 있어요. 컴백 전에는 SNK랑 계약해가지고 킹 오브 리메이크 완벽하게 해가지고 중국에 팔려는 사업 추진하다가 SNK 사장님이랑 코야마 토이치라는 분이거든요. 찰리 전무님이랑 다 만나 이분들 앞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단 말이에요. 자, 베논이 만들면 이렇게 완벽한 킹 오브를 만들 수 있다 이랬는데 그래도 오케이 했어요. 야, 잘할 것 같다. 근데 계약 조건이 너무 노예 계약이야.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. 투자까지도 다 약속 받았었는데 우려의 명작이 나왔을 거예요. 진짜로 까일 게 하나도 없는. 그래서 그거 못하게 돼서 아우 그럼 뭐하지 이러다가 이제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런칭해서 이모티콘도 대박나면은 한 큐에 막 2, 3억 벌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카카오에서도 이모티콘 잘 만든 편이라고 밀어줬는데 결론적으로는 재미 하나도 못 봤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아이씨 장사나 할까. 그래도 뭐 자식 새끼라고 커피숍 하나는 차려주실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지방 쪽에 가서 커피빈 같은 거 하나 차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그냥 마감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학원 강사하면서 아우 애들 가르치는 거에 현타 와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기 생활이 너무 없어. 네, 저 학원 강사할 때 계속 교재 연구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교재 연구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랬어요. 제가 공부방 할 때 있었거든요. 그때 막 돈 수입은 되게 괜찮았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12명을 놓고 가르쳤는데 얘네 시험 때 저 진짜 농담 아니라 얘네 시험 기간 때 3일 동안 2시간 잤어요 저. 와 완전 미쳤어. 3일 동안 2시간 상상이 가요? 자 첫날 이렇게 30분 조이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30분 조이다가 일어났어. 아 그래서 아우 애들 조금이라도 깜지라도 만들어주자 아우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1시간 잤어. 일어나가지고 아우 막 그리고 막날 아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애들 시험 끝나니까 하고 또 30분 잤어요. 3일 동안 2시간 잤는데 애들 시험 끝날 때 갑자기 이게 긴장이 풀리는 거야. 긴장이 풀리니까 3일 동안 2시간 잔 그게 와가지고 그 후유증이 와서 갑자기 장이 꼬여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라 차키 어딨어 차키 막 차키 꽂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러고 운전해가지고 동네 무슨 그 강동 경희대병원이라고 거기까지 기어갔잖아. 그래가지고 링게에 맞고 뻗어가지고 거기 예쁜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원인을 좀 말해보라고 해서 아 제가 3일 동안 2시간 잤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러죠 막 이러면서 네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더라고. 당연히 그러지 그러면은 막 예. 네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잠을 그렇게 안 자는 일은 피하려고 그래요.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. 난 학교 교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합니다. 왜냐면 학교 교사는 안정된 삶이지만 돈은 많이 못 벌잖아. 뭔가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. 애들 팬 적 있나? 없습니다. 애들 때린 적 없어요. 애들한테 대노한 적 있죠. 제가 가르치던 여고에서 진짜 내가 진짜 열받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는 진짜 다 쓰레기 같은 쓰레기다! 어?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들어 쳐먹어야지. 당시에 년들이 버릇이 개없어가지고 막 지랄한 적 있어요. 그렇게 하니까 반은 좋고 반은 나쁘더라. 반은 애들이 반 정도는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듣고 반 정도는 그다음부터 나한테 삐졌어. 인사도 안 해 막 삐져가지고 반 정도는. 나머지 반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제 고려대 친구들은 전부 다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